2.6도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습도도 조금 떨어졌네요. 네. 자, 문하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방으로 길게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 계산 빠르시네요 라고. 아, 이번에 자,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김명진이에요. 김명진 오른발 슈팅! 골! 김명진! 오늘 경기 선취골! 김명진입니다. 네, 김명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받아서 잘 돌아선 이후에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을 시도를 했고 이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화천 정산고가 오늘 경기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네, 아, 앞쪽에서 김명진 선수 일단 볼을 받으면은 굉장히 네.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예요. 다시 보실까요? 자, 사실상 그렇죠. 각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또 김수정 선수의 키를 살짝 넘기면서 아, 멋진 로빙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 자, 김수정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그렇죠. 김명진의 감각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아, 앞에서 또 윤수정 선수가 교체 네. 투입된 황민지 선수를 좀 방해를 해 주면서 김명진 선수에게 또 공간을 만들어 준 자, 하지만 해가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지고 네. 있습니다. 자, 아, 오른쪽에서 뛰어갑니다. 자, 윤수정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 아, 살아있어요. 윤수정 네. 슈팅! 골! 윤수정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0. 네, 이번에는 황민지 선수가 확실하게 처리해주지 못하면서 네. 아, 윤수정 선수의 득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자, 김유미 감독도 정말 그렇죠. 너무나 놀란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자, 우선 여기서 터치가 길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그렇죠. 이 황민지 선수가 조금은 네.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미스가 나면서 황민지 선수에게 슈팅, 윤수정 선수에게 슈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도가 상당히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만들어줬던 윤수정. 자, 스코어는 이렇게 2대0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0이 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현대구의 공격. 크로스 이번에는 낮게 뒤쪽으로 흐릅니다. 슈팅!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네. 만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스코어 2대1이 됐고요. 추가 시간은 4분이나 주어졌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한 골을 만회했기 때문에 남은 4분, 앞으로 더욱더 현대구가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네. 자, 너무나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볼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조미진 선수인가요? 자, 여기서 조미진 선수가 왼발을 그렇죠. 갖다 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조미진이네요. 네. 자, 우선 만회골을 기록하는데 성공한 울산 현대고.